트리플 공식의 화살표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원리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은 5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1도, 4도, 5도 스케일로 각 포지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앞선 동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섯 포지션들 중에서 화살표가 있는 포지션이 두 군데가 있었죠. 기본형의 5도 시리미솔라 스케일의 미품 스케일이 하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이전유형의 4도 스케일 파솔라도레 도품의 또 상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있죠. 이렇게 반음이 떨어지고 반음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이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하나의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도품과 미품이 함께 들어있는, 함께 포함된 포지션에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유심히 한번 보시면, 기본형을 보시면은 1도 스케일과 5도 스케일이 바로 도품과 미품이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품이 먼저 나올 때, 그러니까 도품이 1도 스케일일 때 미품은 반음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이전형에서는 미품이 먼저 나오죠. 미품이 1도 스케일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품이 4도 스케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품이 먼저 나올 때는 도품 스케일은 반음을 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반음이 떨어지고 반음이 올라가는 이런 규칙은 어떤 조성에서든지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특징적인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형에서 반음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이것이 뭐 이유라고 할수 없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5도의 시가 반음 떨어지는 것은 1도의 스케일이 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반음 떨어지는 현상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도 스케일에서 5도 스케일로 전환을 할 때는 도를 반음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5도에서 다시 1도로 전환을 할 때는 다시 반음을 올려야 되죠. 원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희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희 형을 보시면 기본형의 논리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1도 스케일이 미솔라도레인데 1도 스케일에서 4도 스케일로 전환을 할 때, 4도 스케일 파솔라도레로 전환을 할 때, 1도 스케일이 파가 없죠. 파가 없기 때문에 반음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음을 올려서 4도 스케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도 스케일에 비해서 반음을 올려서 파부터 시작하는 4도 스케일에 도포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도에서 5도나 1도 스케일로 전환을 할 때는 반음 올렸던 4도의 도폼을 파솔라도레를 다시 반음 내려서 1도 스케일이나 5도 스케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폼들 외에 화살표가 있는 폼들 외에 나머지 폼들 기본형의 도폼과 솔폼이고요. 그리고 제이전형의 미폼과 라폼 이것들은 반음 내려갔을 때 다시 반음 올라와서 원위치가 되어야 되고 반음 올라갔을 때 다시 반음 내려와서 원위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원위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형의 경우에 5도를 진행하다가 1도로 전환할 때 1도로 전환할 때는 다시 반음을 올려서 원위치로 복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이전이형도 마찬가지죠. 4도를 진행을 하다가 1도 스케일이나 5도 스케일로 전환을 할 때는 다시 반음을 내려서 원위치로 복귀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제1전이형이나 제3전이형 제4전이형 이런 포지션들은 위치가 변동이 없죠. 1도, 4도, 5도 스케일이 모두가 다 같은 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1전이형의 1도, 4도, 5도 스케일을 보시면 첫 음들이 다 레레레로 같죠. 또 제3전이형도 1도, 4도, 5도 스케일을 보시면 솔솔솔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4전이형 1도, 4도, 5도 스케일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라라라로 세 스케일 첫 음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과 제2전이형처럼 1도, 4도, 5도 스케일을 진행을 할때 떨어지고 반음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과 제이전이형만 반음이 떨어지고 반음이 올라가는 그런 필연적인 현상, 그런 규칙이 있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일 길었던 제3강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동주조라는
애들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